아이고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오늘 뭐 한담? 아이 근데 옆에서 이렇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지? 아이 야, 머리 좀 흔들지 마. 너 오늘 머리 안 감았지? 어? 거참. 아유 아유 얘 아유 피 좀 좀 그만 털어 털어 죽겠다. 여보. 안 되겠다. 오늘 여보랑 리아랑 목욕탕 좀 갔다 와요. 아이 그럴까? 오늘 공중 목욕탕 가가지고 리아 때 좀 밀어줘야겠네. 싫어. 뭐야? 아니 여보. 아니 제가 왜 아 옛날부터 이렇게 공중 목욕탕을 싫어하는 거야? 어? 사실 말이야, 여보. 난 알고 있어. 예전에 리아가 3살 때 일이야. 아유, 이 똥꾸렁네 뭐야? 응? 어디서 나나 했더니 우리 아들한테서 나는 이 똥꾸렁네였네. 응? 안 되겠다. 리아야, 오늘 엄마 따라서 여탕 가가지고 목 갈아줘. 그냥 시원하게 하자. 응? 싫어요. 저 목욕탕도 싫고 땜 있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. 저 정말 그런 거 싫어하니까 오늘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. 뽀로로나 볼 거예요.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TV 확 꺼버릴 줄 알아. 빨리 일어나. 목욕탕 가야지. 아 싫단 말이에요 목욕탕 가는 거. 싫으면은 시집 가. 알았어? 응? 누가 왔네? 세균이 아줌마 아니에요? 뒤로 오세요.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미 엄마. 들어와. 저희 반상회 때문에 왔어요. 아 반상회 때문에 오셨구나. 옆에 있는 건 딸? 네, 제 딸 이순이에요. 이순이 인사해. 이순 안녕. 아유 이쁘게 생겼구나. 안녕하세요. 우리 리아도 인사해야지. 리아야 뭐해? 우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. 헉 안녕하세요. 그래 리아 아유 많이 컸네. 넌 이상형이 뭐야? 나? 응? 나는 남자다운 사람이 좋더라고. 남자다운 사람 외모? 외모? 남자다운 사람? 그러면 아쉽게도 우리 리아는 탈락이겠네. 왜냐면 우리 리아는 방금까지만 해도 남자답지 못해가지고 태어나 매지 못해가지고 뭐 아프다나 뭐라나 해가지고 목욕탕 가기도 싫어했어. 아니야. 내가 언제? 나 고통 따위 모르는 멋있는 남자야. 다들 다시 지켜봐달라고.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호 엄마 저희 갈게요. 내일 반상회 때 꼭 오셔야 돼요. 네 잊지 않고 갈게요. 리아도 잘 있어. 우리 갈게. 안녕히 가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러면 우리 리아 이제 목욕할 수 있겠네. 야 싫어요. 리아야 빨리 와. 빨리 목욕탕 안에 들어와서 엄마가 아주 그냥 때 빡빡 밀어줄 테니까. 시원하겠구만. 성인 한 명이랑 어린아이 한 명이요. 꼬마가 몇 살이에요? 4살이요 4살. 아이 거짓말 치지 마. 얼굴 보니까 8살 9살은 돼 보이는구만.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린데. 아유 우리 아이 가나다라 마봐서도 모르지. 아이 봐요 얼마나 애가 멍청한지. 하여튼 어린아이 한 명이랑 어른 한 명이요. 아유 그러게 애가 멍청한 거 보니까 맞는 거 같네. 하나 둘 아유 어리야. 아유 여기 하나 둘 아 예 됐어요. 오른쪽으로 가세요. 네 리아야 빨리 들어와. 네 엄마. 리아야 빨리 들어가.
어디 보자. 리아 여기 열쇠. 목하기 싫어. 아이 싫어도 해야 돼. 너 지금 냄새가 얼마나 난지 알아.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애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다녀 냄새 나가지고. 세수만 하면 된댔는데 선생님이. 빨리 빨리 엄마가 옷 벗겨줄게. 자 훌러덩. 응? 훌러덩? 훌러덩. 그렇지 그렇지. 엄마도 엄마도 훌러덩 훌러덩. 아 됐다. 자 이놈인 선생님 우리 리아 내 꼬이 좀 물러갈까? 응? 가기 싫어 가기 싫어. 아유 다음이면 엄마가 돈가스 사줄 테니까 응? 빨리 가자 빨리 와. 이 여긴 여탕이잖아. 아유 아들 여기서 몸을 푹 담가가지고 때를 풀린 다음에 엄마랑 이따가 빡빡 때 밀어버리자 응? 아 난 온탕도 싫고 때 미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. 나 둘 다 안 할 거예요. 우리 애는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해. 아유 진짜. 싫단 말이에요. 저거 미 엄마 아니야? 아니 미 엄마! 어? 왜 혜택이 아줌마 아니야? 아줌마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이 미 엄마 오랜만이구만. 아 근데 저 뒤에 있는 건 누구예요? 뒤에 있는 거? 아무도 없다고 해. 아무도 없다라고. 뭘 없다 그래. 아유 우리 아들이에요. 인사해야지.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이 아도 있었구나. 아이 일로 와라 수건아. 어. 우리 딸도 왔어요. 인사해 인사. 안녕하세요. 그래.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이수니까 여기 왔다니 이건 너무 치욕이지 않냐고. 아 우리도 빨리 들어가자 탕에. 네 엄마. 아이 차. 야야 부끄럽네. 이모 그렇게 자꾸 뒤로 가서 숨어. 빨리 이쪽으로 와. 이순이는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남자다움을 증명해야만 해. 에이, 엄마! 응? 엄마 여기 너무 미적지근해. 나 같은 뜨거운 남자는 뜨거운 데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여기가 미적지근하다고. 40도쯤 되는데? 난 열탕으로 가야겠어 엄마. 그래요. 아 나 리아야 괜찮아? 거기 열탕은 200도가 넘는다고. 뜨거워 나 죽을지도 몰라. 나 같은 차가운 남자를 담기 위한 그릇은 이 정도는 돼야지. 가지! 어떤 미적지근하구만. 애가 죽었는데요? 아니에요 우리 애는 상남자라서 금방 다시 태어날 거예요. 아유 그렇구나. 와 리아는 화끈하구나. 아이고 근데 미호 엄마. 아 예. 근데 리아는 아직도 여탕에 와요? 아유 애가 아직 혼자서 목욕하는 법을 몰라요. 아직 어려서 그런가? 아유 챙겨줘야지. 아유 그렇구만. 근데 리아야 우리 여탕에서 만난 거 정말 의외다 그치? 맞아. 아 맞다 근데 그 여기 냉탕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냉탕에 들어가면 막 재밌게 논다는데 난 차가워서 나 못 들어가겠어. 아 차가! 아 차가! 아 뭐 차가워서 못 들어가겠어. 이순이가 냉탕에 잘 들어가면 나 굉장히 남자답다고 생각하겠지? 좋아. 이순아 이 정도 가지고 그래. 어?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? 이 정도는 나에게 식은 죽 먹기지. 이순아 어때? 아 리아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. 아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문제라니까요. 아유 정말 못됐네요. 못됐어. 아유 그러니까.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기하다 보니까. 아유 아이 근데 태기네 아줌마. 왜 그래요? 아줌마네 딸은 때 잘 밀어요? 우리 리아는 때 조금만 밀라고 하면 아주 그냥 아프다고 엄살이랑 엄살은 다 피워가지고.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래요? 에? 우리 리아는 엄살 같은 거 안 피던데?
무슨 소리예요 엄마? 내가 언제 엄살 돌았다고 그래요? 잘 봐, 내가 얼마나 남자다운지 전부 다. 어, 아, 그래? 그럼 우리 아들 때밀까? 엄마 나갈게. 때밀러 가요. 네, 우리 아들 여기 앉아봐. 이 등짝 대봐, 엄마 밀어줄게. 등허리 켜드라니. 아, 어, 너무 뺏겼나? 세상에, 우리 리아는 저렇게 때를 벗겨도 엄살조차도 안 타는데 정말 스테키나. 아이즈미오 엄마, 우리도 이제 몸에 있는 이렇게 더러운 때들 한번 밀어내 보도록 합시다. 아유 그래야지, 애들 때 밀느라고 힘들어 죽겠어. 너 너의 때를 그 목욕탕 안에다가 넣어. 그건 때가 아니라 똥인 것 같은데요. 내가 못 살아. 이따 아줌마한테 사과해야겠네. 아유 너희는 저기 어? 엄마들 목욕해야 되니까 알아서 놀고 있어, 알았지? 네. 그래서 뭐 남편이 뭐 어땠다고? 응? 아줌마? 남편님 말이에요? 어? 정말로? 아유 답이 없어요, 답이요. 야야. 어? 너 정말 남자답고 멋있다, 너. 열탕도 한 번에 들어가고 냉탕도 한 번에 들어가고 때도 밀어도 아프다고 안 하고 진짜 멋지다. 고마워. 나 원래 근데 이래서 평소도 이러거든 맨날. 정말 진짜 멋지다. 아 근데 리아야 여기 한번 들어와 봤어? 아 그럼 여기 내가 맨날 여기서 있다가 일주일 동안도 있었던 적이 있던걸? 어, 정말 여기 얼음 너무 뜨거워서 얼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너 들어가 봤어? 아이 그럼 나 일주일 동안 여기 있었다고. 잘 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. 응. 자. 와 진짜 멋지다. 어? 뭐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뜨겁잖아. 어, 너무 뜨거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. 하지만 나가버리면 그 애가 날 싫어할 거야. 남자다운 모습으로 계속 있어야만 해. 으쌰. 아, 살살 녹는다. 하여튼 그게 문제라니까. 아유 내 정신 좀 봐. 때를 제대로 못 밀었네. 엄마. 어? 어? 아니 왜 그래 이순아? 리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리아 한 시간째 저기 사우나에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. 뭐? 한 시간? 한 시간째 사우나에 있다고? 네. 빨리 가봐야 돼요. 빨리. 아유 빨리 들어가야 돼요. 빨리. 아유 리아야. 아유 우리 리아 어떡해. 내가 불타네. 아유 큰일 났구만. 아유 리아야 정신 좀 차려봐. 정신 좀. 아 뭐야? 아 허세충이었잖아. 아 별것도 아니었네. 남자친구 탈락. 야야! 아이고 애가 시커멓게 탔네. 아유 큰일났네 이거. 아유 동네 사람들 아유. 아이 그렇게 된 거였구만. 아유 민망하겠네. 하여 녀석도 남자구만. 어. 그래도 공중 목욕탕은 데리고 와야겠지? 아이 그럼 때 좀 빡빡 밀고 와요. 아니야 목욕탕 가자! 목욕탕 빨리 가자고! 아유 진짜.